개그우먼 박나래가 웹예능에 출연해 수인 오픈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고, 이어 박나래는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어플은 웹예능 헤이 나래 2편을 통해 최신 유행 장난감을 체험하는 박나래와 헤이진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헤이 나래 2편에서는 최신 유행 장난감 체험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한사바리를 곁들인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이날 두 사람이 소개한 장난감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암스트롱맨 고무 인형입니다. 박나래는 속옷만 입은 해당 인형을 두고 요즘 애들 대바라졌다면서 너무 뒤가 티 아니냐, 너무 와이다, 그것까지 있는 줄 알았지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인형의 사타구니로 팔을 넣는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장면에는 어디까지 늘어나지? 등의 자막이 삽입됐습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어플 헤이나래 제작진은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헤이나래 측은 이회 영상 관련하여 구독자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구독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회 영상은 재검토 예정이며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개그우먼 박나래 역시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박나래는 자필로 웹에는 헤이나래에서 부적절한 영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미숙한 대처 능력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더 깊게 생각하는 박나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웹예능에서의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며 아직까지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박나래가 출연 중인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에서도 하차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난에 헤이나래 제작진은 제작진의 무리한 욕심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큰 잘못을 통감하고 이에 책임을 지고자 헤이나래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라며 새로운 게시글을 올렸고 폐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헤이나래는 CJ ENM이 새롭게 론칭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에서 선보이는 웹예능으로 박나래와 인기 퀴즈 유튜버 헤이진이가 출연했으며 박나래는 25일 사과문을 내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웹예능 제작진은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한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다른 때는 몰라도 애들 보는 프로그램에서 선 넘네, 이거 남자가 이랬어 봐, 어휴 지진났지, 애들 책상 다리에 하는 영상 보고 진짜 기가 막히더라, 15세 관람인데 너무 심했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